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주말이 시작하는 토요일입니다. 와, 오늘 아침 운동은요, 복합 운동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개수는 10개 했는데요, 푸시업 하고 바로 일어나서 스쿼트와 푸시업이 복합된 동작에서 바로 일어나서 풀업, LC 풀업까지 이런 동작으로 10개 해봤습니다. 스쿼트요, 푸시업, 그 다음에 풀업. 다리 올리니까 코어와 복근에도 도움이 되고요. 해서 복합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복합 운동으로 오늘 근력, 근지구력, 유산소 운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2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당히 유산소, 숨이 굉장히 가쁘고요. 와, 쉽게 생각했는데 숨이 차니까 풀업도 당기는 힘이 힘드네요. 보기 좋은데 아주 건강하네. 아유, 고맙습니다. 다양하게 훈련 운동 방법을 바꿔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 동작은요 처음 해보는데요, 상당히 유산소하고 근지구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은 1분 30초, 90초로 조금 여유 있게 설정해 놨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3세트. 역시 평소에 해보지 않은 동작들로 훈련을 해야 몸이 신체가 더 단련이 되는 듯합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운동법은요, 몸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횟수와 중량과 강도로는 몸이 정말 이렇게 강화되는 힘듦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데, 운동법을 좀 변형해서 혹은 중량을 좀 올려서 하시면 해보니까 확실히 몸에 자극,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게 확실히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제 체력에는 10개 정도가, 1세트에 10개 정도가, 한계, 저의 한계의 80% 정도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뭐 다치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의 70-80%에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세트. 쉬지 말고. 일곱. 여덟. 아홉. 쉬지 말고 밀어붙여. 차야. 와. 예. 와. 와. 오. 후. 턱걸이. 스쿼트. 푸시업.
이 세 가지의 동작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세 배로 힘이 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한 3배 이상의 운동 효과는 보는 듯합니다. 와, 짧은 시간에 강하게 훈련해서 심폐기능, 유산소기능, 근지구력 폭발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세트인가요? 가자! 철! 하나! 자, 힘들지 않다. 자, 야, 재밌다. 자, 자. 와, 우, 와, 아, 와, 와, 아, 아주 상쾌하고 옷에 대왔습니다. 아, 숨을 그러고요. 예, 아주 상쾌하고 몸에 있는 신경, 세포, 힘줄, 인대, 근육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건강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자, 제가 그러고요. 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 야, 제가 풀업 373 아, 챌린지를 몇 번 영상에 업로드 했지 않습니까? 아, 그 결과 액티브유라는 회사에서 이 풀업 373 아, 이 건강 기능 식품이죠. 예, 저에게 제가 한 지금 한 4주 정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무료로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 한 달 동안 먹어봤는데 효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런 한 박스예요. 이런 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한 박스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원료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품의 원료가요, 뭐 삼칠이라는 아주 귀한 삼의 삼으로 만든 제품인데, 엘아르지닌 있잖아요. 면역력, 허약 체질 이런 데 좋은 엘아르지닌, 남성들한테 좋은 성분이죠. 그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인삼의 홍삼의 두 배 이상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적포도의 성분도 들어 있고요. 또 다양한 아주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맛도 굉장히 맛있어요. 하루에 한 포 공복에 운동 전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첫 맛은 아주 시큼하고요. 새콤하고 그 새콤달콤. 그거보다 굉장히 진합니다. 뒷맛은 달달하고 끝맛은요. 삼의 그런 맛있는 것 같은데 삼의 그런 맛으로 약간 씁쓸한 맛도 있습니다. 굉장히 먹기 편하고 맛있고요. 몸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한테 뭐 허약 체질 좋고요. 그래, 몸에 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가격이 뭐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몸에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포씩 드셔보시고요. 드셔보시고 몸이 변화가 있으시다면 또 운동을 통해서도 활력과 건강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액티브유 풀업 373 보내주신 액티브유에서 보내주신 풀업 373 저 잘 먹겠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 다 갔네요. 이제 정말 봄 다음 봄 4월이 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자존감이 체력을 키우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매일매일 일상이 즐겁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애! Thank you.